네, 안녕하세요. 고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동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저번 주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제 각그 장비를 맞춰서 이제 87반까지 됐고, 제가 지금 이제 어떤 장비를 차고 있는지와, 그리고 오늘 또 업데이트가 있었죠. 예,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스톰샷이 좀 하향 패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톰샷이 뭐 최저 가격만 해도 3,000대가 넘었었는데, 지금 2,000대까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좀 효율적으로 이제 정령석과 마법서를 어떻게 구매하는 순서대로 하는 게좀더 효율적일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장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장비는 솔직히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요정 셋에 물방 셋을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엘름의 축복, 그다음에 요정족 판극 갑옷, 그다음에 강철 부츠, 그다음에 강철 각반, 그리고 요정족 티셔츠, 그리고 보호망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남들보다 조금 높을 수 있었던 건 요정족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었지만 명궁의 장갑도 만들었습니다. 명궁의 장갑은 좀 좋은 게 원거리 데미지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정한테는 명궁 장갑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가 좀 추가된 것 같은 경우에는 영혼의 귀걸이, 예, 여기 이제 3방이 있고요. 방어가 이제 3방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물약은 어차피 강한 사냥터에서 하면은 귀걸이 두 짝을 끼는 게 좋지만, 그냥 귀걸이 하나만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방에는 해골 목걸이가 2방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골 목걸이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수호의 반지, 네, 이렇게 찾고, 그러니까 우선은 스네퍼의 방어 반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선 찾고 강화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구매하면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정령 마법들을 다 배우고 나서는 또 이제 그 다이아 노가다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과금노분들이 하는 이제 스네퍼의 반지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장비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뭐 혈원분들하고 지인분들하고 얘기할 때몇 방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80방이 넘다 보니까 뭐 기사냐라는 클래스를 또 물어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요정이 좀 방어도 높지만 아무래도 이제 방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방샘만 잘 맞춰도 지금 80방이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게임은 자동사냥이기 때문에 공격력보다는 이제 방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기본 장비를 맞추면서 필수 마법들을 배워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톰샷을 처음에 배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효과를 좀 톡톡히 보셨죠. 솔직히 무기가 갱 무기에 6강까지 된 무기에 스톰샷만 잘 하셨어도 강한 데서 사냥터에서 사냥이 가능했었지만, 이번에 하향 패치가 되면서 조금 효용성이 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정이 사냥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스킬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선은 물방샘 맞추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저보다 뭐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지만 이제 방어력이 낮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한 장비를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게 강철 각반이 좀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강철 각반하고 그다음에 그 요정족 방패 요거만 잘해서 만드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정족 티셔츠도 2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영혼의 귀걸이도 그좀 방어력이 낮추는 효과가 있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네퍼의 방어 반지를 받자마자 지르셔서 날리신 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초반에는 사냥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방이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우선은 뭐 러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차피 좀 모이고면 뭐 세네 개든 어차피 무료로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본 정령석이라든지 마법서를 다 익히고 나서 그때 하셔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르지 마시고 잘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무과금러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인첸트 스테이터스도 배워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필수 마법인데 좀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찾다가 좀그 혈맹 상점에서 혈맹 주화로 인첸트 스테이터스를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단계가 되면은 4만 이제 주화가 있으면은 구매가 가능하신데 그러니까 다른 데 쓰시지 마시고 그 계속 모으십시오. 지금 뭐 저도 특별하게 쓰지 않았는데 만개 정도를 모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4만 개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4만 개 모으면은 이제 인첸트 스테이터스를 배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 혈맹 4단계 헤이스트가 있습니다. 헤이스트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는 저는 배워야 되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약 힐 자체가 따라가지 못할 거기 때문에 배워야 되지만 우선은 스톰샷과 인첸트 스테이터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배우는 쪽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첸트 스테이터스는 혈맹 상점에서 혈맹 주화로 구매를 하자. 예, 그리고 혈맹 5단계 때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헤이스트는 혈맹 4단계에 있지만 우선은 건너뛰고 스톰샷과 인첸트 스테이터스까지 배우면 그때 배우자라고 그때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뭐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또 다른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 머리로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이 방법이 가장 무과금러 분들한테는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소에 들어가면은 스톰샷 가격이 2,00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스톰샷을 배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톰샷을 배우면 아무래도 이제 몹도 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향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요정한테는 이제 필수 이제 정령 마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간략하게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제작템의 물방셋에 요정한테 맞는 장비들만 기본셋만 맞추셔도 87반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엘름의 축복, 그 다음에 요정족 판극갑옷, 강철부츠, 강철각반, 요티, 그 다음에 보호망토, 그 다음에 요정족 방패, 그 다음에 명국의 장갑, 영혼의 귀걸이, 그 다음에 트벨을 찾고요. 그 다음에 수호의 반지. 자, 이건 무료로 준 거죠.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그다음에 해골 목걸이, 그다음에 스네파의 방어 반지 이렇게 해서 87방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과금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87방까지 이제 마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톤샷이 하향 패치되면서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스톰샷을 이제 배우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노가다를 해서 1910 다이아까지는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90 다이아까지 모으면 이제 스톰샷을 구매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헤이스트는 이제 건너뛰고 혈맹 주화를 모아서 혈맹 5단계가 됐을 때는 인첸트 스테이터스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헤이스트 건너뛰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아껴서 인첸트 스테이터스를 먼저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게임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A4용지에 쓰면서 한번 좀 곰곰이 요새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분들하고 아니면 지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좀뭐 각자의 의견들을 얘기해줘서 좀 수렴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얻은 방법이니까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